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 밑에 남 고수경입니다. 자, 이제 3월 학평 모의고사 보는 다 수고 많았는데, 자 일단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. 자 여러분 틀린 것만 보지 마시고, 그다음에 해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. 또한 뭐냐면 뒷부분에 있는 문제는 과연 맞췄다면 여러분의 풀이는 정당했는가, 과연 최선의 풀이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오케이?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1번. 다음 두 가지 반응에 화학 반응식을 줬지요. 자, 네모를 일단 맞춰줘야 되겠는데요. 이런 반응 외워서 푸는 거 아니잖아, 그지? 자, 제된 O가 C랑 만나서 아연이 됐어요. 반응 전과 후에 원자 수는 보존돼야 되니까. 따라서, 아, C 하나 있겠고, O가 있겠지. CO가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이 반응은 우리가 늘상 했던 거죠. 선생님 3월 학평 모의고사, 3월 학평 보기 전에, 선생님이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에서 또 보여줬는데, 많이 나온단 말이야. 자,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줘야 돼요. C가 3개니까 앞에다가 3 쓰시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철은 2개 있어야 되겠죠. 물론 이게 없어도 개수가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. 자, 질문. 기역은 3원자 분자입니까?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2원자 분자죠. 자, 나에서 화합물은 몇 종류? 화합물을 원하고 있습니다. 자, 요거 화합물이고요. 화합물이 뭐지, 근데? 두 종류 이상 이루어진 거잖아. 자, 이건 호돈소고요. 얘가 화합물입니다. 세 종류가 되겠네요. 자, 맞네요. 자, 디귿 A 더하기 B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? O가 돼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죠. 네. 다음 2번. 2번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0초면 되겠네요. 그죠? 네. 장사 습관이 중요한데 흑연이 나오면 뭘 쓰라 그랬어, 내가? C라고 쓰라 그랬고. 자, 얘는 C60 폴러렌. 다이아몬드도 C라고 쓰라 그랬습니다. 자, 뭘 물어봤냐면 이셋 중에서 1몰에 포함된 탄소 원자 수. 오케이? 자, 1몰이 있을 때이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를 물었어요. 탄소가 몇 몰이냐? 흑연이 1몰이면,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잖아. 자, 흑연이 1몰이면 탄소 원자 몇 몰이야? 1몰이죠. 자, 폴러렌이 1몰이면 탄소 원자는 60몰이죠. 그죠? 다이아몬드가 1몰이면 탄소 원자가 1몰이 있는 것이다. 됐나요? 또한, 자, 안 물어봤지만 질량도 중요하죠. 자, 1몰의 질량은 얼마냐? 라는 걸 원하면, 자, 흑연 1몰은 몇 그램? 12그램. 폴러렌 1몰은 얼마? 720g. 다이아몬드 1몰은 12g. 이렇게 나와줘야지. 됐죠? 자,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. 다음 3번. 자,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. X, Y, Z는 잘 써있는데요. 지금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얘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죠? 기억 안 나죠? 중요한 건. 자, X, Y, Z가 있는데 H, C, O 세 가지가 있어요. 선생님 3월 학평에서는 F까지 넣었었거든. 그리고 구성 원소는 두 종류가 됐었고 3원자 분자를 깔았단 말이야. 이건 너무 쉽죠. 야, 수소랑 탄소랑 산소 중에서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는 여러분, 이렇게 이루어진 3원자 분자는 없잖아, 그지? 따라서 뭐가 있겠어요? H2O라는 게 있겠고 CO2라는 것밖에 없잖아. 이둘 중에 하나지 당연히, 그죠? 자, 그럼 여기서 H2O라는 것은 HOH겠고 얘는 CO의 이중결합이니까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라는 건 물을 말하는 거고요. 공유 전자쌍이 네 쌍이라는 건 CO2를 말하는 것이다. 그러면 자, 둘다 공통적으로라는 건 산소니까 요 X가 산소가 되겠고요. 다음에 Y는 수소가 되겠고 다음에 Z는 탄소가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기억. X는 산소이다. X는 산소. 그렇다. 두 번째, 가에서 비공유 몇 방이냐? 물론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. 3단원 문항은 비공유로 시작해서 비공유로 끝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. 자, 비공유. 자, 가는 몇 방이야? 두 방이고, 얘는 네 방이지요. 그죠? 자, 니은 맞고요. 세 번째, 나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냐? 이건 구부 모양이었고요. 자, 나니까 요 놈이야. 자, 얘 무슨 모양이야? 180도의 직선형이다. 물은 몇 도였더라, 여러분? 100. 4.5도의 구분형이다. 됐니? 네.